화재가 발생한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을 대상으로 국과수와 유관 기관 등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. 합동 감식단은 최초 발화점을 확인하기 위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에서는 지난해 12일 밤 10시 10분쯤 불이 나 11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타이어 21만 개가 불에 타는 등 공장 설비 40%가 소실돼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.